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텍에서 제작이 되는 와미 5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텍의 대표 주자죠. 네. 얘가 다 먹여 살린 그런 거 아닐까요? 디지텍의 캐시카우. 네. 디지텍의 대들보. 그렇죠. 디지텍의 와미 5는 디지텍의 대표적인 이펙터인 와미의 다섯 번째 버전입니다. 네. 최고의 와미로 평가받고 있는 와미 1. 슬픈 얘기입니다. 최고의 와미 5까지 나왔는데 최고의 와미로 평가받는 게 와미 1이에요. 역시 첫째가 최고죠. 네, 닮아있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에 걸맞게 추가된 기능들이 특징인 이펙터입니다. 수많은 뮤지션들이 사용하고 검증된 와미는 기타 베이스 연주자에게 색다른 효과를 얻기 위한 최고의 이펙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피치 시프팅을 할 수 있는 페달이죠.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탑모렐로. 그렇죠. 레이저기 탑모렐로, 탑모렐로 아니면은 스티브 바이. 그렇죠. 둘이 아주 잘 쓰죠. 그렇죠. 저희 멤버도 와미 쓰는데 저는 썩 좋아하는 이펙터는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오르락 내리락 정신도 없고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제가 그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레이저 어게인스트 머신 앨범을 듣고 정말 충격을 먹었거든요. 정말 와 너무 멋있어서. 그거는 이제 음악 시작하고 모든 기타 치는 애들이 그쵸. 레이저 어게인스트 머신을 이제 락을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처음 들으면 다 충격에 빠지죠. 그쵸. 뭐지 이게? 그래서 약간 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탑모렐로라는 기타리스트는 약간 DJ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었고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의 음악을 커버를 하면서 나는 왜 위위 이게 왜 나는 왜 안 되지? 근데 해답은 왕이었어요. 왕이었죠. 네, 왕이었었고 저는 그게 분명 와우랑은 다른데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와미였습니다. 그렇죠. 새롭게 출시된 와미5는 기존의 와미 DT의 가장 큰 와미 DT와 가장 큰 차이점이 드롭 튠과 모멘터리 스위치를 없애고 클래식과 코드 스위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와미4와 비교해서 와미 모드가 6개에서 10개로 증가를 했고요. 2도 다운, 4도 5도 업다운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네요. 컨트롤부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네네. 전원은 일단 9V 1300mAh 전용 아댑터. 네. 이게 참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그죠? 1300mAh를 지원하는 그러니까요. 아댑터가
디지텍에서 나온 이 와미, 그것도 국내 버전에만 들어있는 아답터입니다. 이거 하나 쓰려고 또. 끊어먹잖아요.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네. 네. 한개 인풋과 한개 아웃풋, 한개 미디 인풋 단자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와미 모드가 크게는 9개의 하모니와 10개의 와미 모드를 제공합니다. 와미 모드는 2도 다운, 1도 옥타브 업다운, 2도 옥타브 업다운, 4도 업다운, 5도 업다운을 제공을 하고요. 하모니 모드는 잘 배합하면 마치 두 개의 악기가 연주하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드 토글 노브예요. 두 가지 디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코드로 스위치를 내리고 다이얼을 돌려서 쉘로우 또는 딥 모드로 전환할 수 있어서 다운 튜닝된 사운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사운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죠. 궁금한 게 네. 스위치를 한 번만 꺼봐 주시겠어요? 네. 네, 그냥 클린 사운드 한번. 페달을 예, 그 상태에서 한 번만 켜서 그냥 쳐주세요. 톤 변화는 크게는 없네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네. 크게는 없지만 약간 좀 있긴 있긴 있어요. 있죠. 다시 한번 더. 네. 제가 지금 연주하시는데 잠깐 봤는데 신발밖에 안 보여요. 신발밖에 안 보여요. 자. 제가 요거 줌을 좀더 이렇게 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가셔야 되나요? 아니, 아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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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발이 예쁘니까. 좀 아, 클래식으로 안 괜찮아요. 되어 있고 코드로 되어 있는데 클래식 네, 모드로 그쵸, 그쵸. 네. 바꿔볼게요. 혹시 드라이브가 연결이 돼 있나요? 네. 네, 디스토션 한 번만. 네. 은총 씨가 지금까지 다룬 이펙터 중에서는 은총 씨랑 제일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힘들어, 힘들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와미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렵네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이펙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펙터라는 게 사운드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음악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론적인 지식이 없어도 접근이 쉽다면 이 와미 같은 경우는 4도, 5도. 이게 실제로 이론적인, 화성학적인 접근도 필요한 그렇죠. 이펙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펙터보다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고. 대신에, 음악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이 와미 사용법을 완전히 습득한 사람들은 정말 독보적으로 유니크한 사운드를 무대에서 그렇죠. 뿜뿜 뿜어내죠. 그렇죠. 그런 이펙터입니다. 저희가 뭔가 사운드를, 좀더 들려드려보죠. 뭐냐면은, 코드 모드로, 네. 하모니를 한번 만져볼까요? 네. 네. 하모니로 저는 3도 네. 위로 네. 해볼게요.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은총 씨가 연주하는 걸 보고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신기한 건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코드를 잡고 있는데 3도를 써서 완전 다른 코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접근을 해주셨어요. 아, 근데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어, 맞죠, 어렵네요. 근데 아, 있겠죠. 어렵네요. 뭐냐면은 이런 2도 다운, 4도 다운, 5도 업다운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어렵네요. 그쵸. 어려운 이펙터예요. 그 뭐냐면 조작 자체가 네. 어렵다기보다는 테크닉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론과 병행이 돼야 되고. 왜냐면은 처음 와우를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발로 밟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이 그렇죠. 계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거기에다가 계산까지 더해줘야 되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펙터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요. 정말 쉬운 거는 있죠. 5도.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걸 많이 쓰죠. 저희가 한 10분 정도 리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가장 와미다운 사운드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코드를 바꾸면서 그 하시는 거 보고, 와,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제 은총 씨께서 와미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줄평 주시죠. 네, 저의 한줄 평은요. 와미는 와미입니다. 뭐 설명이 그쵸. 필요 없죠. 와미는 뭐 와미죠. 와미는 디지텍이고 네. 디지텍은 곧 와미죠. 그쵸. 네. 뭐 어떻게 보면은 한 이펙팅 효과를 만들어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독보적인 네, 이펙터 정말 너무 이펙팅으로. 독보적인 거라. 저는 사실 이거는 리뷰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래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하는 것보다 이 와미 연주자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훨씬 네. 직관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RATM 음악을 들어보시면, 그렇죠. 네, 스티브 바이도요.
저는 이렇게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영역은 아니다. 저는 10년, 20년이 돼도 못 쓸 것 같아요. 못 쓸 것 같고 욕심이 나는 사운드긴 하지만 듣는 걸로 만족할래요. 만족하고 독특하고 멋진 이펙터지만 보는 걸로 만족할래요. 그렇습니다. 점수 한번 저희가 지어보도록 네. 하죠. 하나, 둘, 셋! 8.5, 9.9? 네. 아, 9.9? 왜냐하면 네. 저는 사실 와미한테 점수를 주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와미인데. 네. 약간 헌정의 느낌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이고 와미고 이게 시작이자 끝인데 그쵸. 뭐 얘를 뭐 좋니 안 좋니 사는 거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물론 사용이 됐었지만 90년대 락 음악에 정점을 한번 찍었던 네. 친구이기 때문에 솔직히 디자인만 보면 요즘 이펙터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디자인만 보고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보스라든지 뭐 이 MXR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근데 와미는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딱 두 개 있어요. 퍼지페이스랑 와미. 얘네는 딱 갖다 놓으면은 아 누가 봐도 와미, 그쵸. 누가 봐도 퍼지페이스.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그만큼 그러니까... 상징적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저는 저도 상징적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이펙터이기 때문에 점수를 제 주관적으로 드리려다가 그동안 이 와미라는 친구가 이 락 음악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기 때문에 8.0을 드렸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재밌었고 왜 재밌었냐면 정말 독특하게 와미를 사용하시는 것 보고 저는 솔직히 좀 충격 먹었어요. 아, 진짜? 왜냐면은 그걸 그 순간에 그 코드를 생각하시면서 2도 5도 이렇게 쌓아 나가시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놀랐습니다. 근데 뭐 와미를 헌정한다고 했지만 저도 와미를 쓰진 않습니다. 안 쓰는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와미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전설적인 이펙터 또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네.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펙터 타임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